친구까지 한번 빼볼 거예요. 빼봐서 여기서 같이 놀 거거든요. 어떨 것 같아요? 아직 싸울 것 같아요. 보호자님, 마음이 너무 불안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. 제가 어떻게든 잘 막아볼게요. 알았죠? 저 친구 이제 안아서 여기 와줘 보세요. 내려놓지 말고 앉는 것까지만 해줘 보세요. 기다리세요. 괜찮아요. 우선은 두 마리를 다 풀어놓으면 컨트롤이 어려워서 이렇게 할 거예요.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내려놔 보시죠. 저쪽에다 내려놔 보세요. 네, 내려놔 보세요. 네. 네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놔두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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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쪽으로 냉장고 네. 머리 저쪽으로 가시고. 에이. 에이. 제자 안고 오시고. 안고 오시고. 저기에다가 내려놔 주시고요. 엄마 이쪽으로. 시간이 좀 걸리겠다. 시간이 좀 걸리겠어. 얘도 보호자님 너무 좋아하는데요. 얘도 엄청 좋아하고. 보호자님 일로 와보세요. 네. 이 친구 줄 있어요? 지금 목줄 하고 있죠? 줄 맬까요? 네. 아이고. 자, 엄마 보호자님 이 친구 데리고 우리 이제 따님은 저 친구 데리고 이거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 볼게요. 천천히 걸어다녀. 천천히 걸어다녀. 또 이쪽을 쭉 가보고. 그렇지. 아유, 너 발톱도 잘라야 되겠다, 얘는. 알겠어, 있어봐. 느슨하게, 괜찮아요. 느슨하게. 지금은 얘가 되려 피하는데? 줄 조금 느슨하게. 그렇죠. 뭐 만나려고 하면은 만나지만 못하게 하고.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이유가 여기서 만나면 무조건 싸울 거예요. 왜냐면은 이 문을 두고 계속 짖었던 게 연상이 돼서 제가 여기에만 오면 아마 많이 짖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냉장고 앞에서 만나면 더 좋겠다. 슬금슬금 갔다가 천천히 그 정도에서 기다려볼게. 서로 기다려볼게. 엄마도 그 정도에서 기다려볼게. 서로 기다려볼게. 엄마도 기다려볼게. 그 정도에서 기다려볼게. 서로 기다려볼게. 엄마도 기다려볼게.
둘이 막 좌우먹어서 안 달라진 않았다, 그죠? 응. 사랑이랑 같이 있네요, 한 공간에. 하루 훈련했는데도 장족의 발전 아닌가요? 그렇죠. 왜냐하면 너무나 가능성이 보이거든요. 예. 저 두 분은 마음만 다 잡으면 된다. 그러니까. 이걸 이제 오늘 훈련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이 정도면 제가 말한 대로 따로따로 산책하면서 얘는 얘대로 친구 사귀고 얘는 얘대로 친구 사귀고 얘네 둘이 밖에서 같이 산책하면 이것은 3개월에서 6개월 봅니다. 꾸준히만 해주면 3개월에서 6개월 봐요. 얘는 한 3개월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 금방 좋아지고. 똘똘이는 일단 사람을 보면 너무 달려들고 짖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최대한 피해서 산책시키고 있어. 낯선 사람들만 보면 짖는데 나가면 다 죄다 낯선 사람들이니까 산책 훈련이 가능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. 이쪽에 먼저 나오세요. 이런 문 같은 거 보면 빠르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개들이 있어요. 그럴 때 보호자님들이 그냥 무조건 막 달달 나가면서 짖고 그리고 따라가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 안 돼. 그러면 안 돼. 여기서의 목표는 빨리 어딘가를 걷는 게 아니에요. 추워도 손 주머니에 넣지 말고 두 손으로 딱 잡고 알았죠? 이제 걸어가 보지. 이쪽으로 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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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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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살 빼야 돼요. 알았죠? 지금 얘가 산책이 재미없을 거예요. 얘한테, 얘한테 재밌는 산책은 짖고 달려들고 그게 재밌어. 봐봐. 네, 자, 줄 잡아보세요. 지금 저 이렇게 잡았거든요. 네, 줄 잡고 걸어볼게요. 이렇게라도 이렇게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응? 괜찮아요. 천천히 다시 똑바로 줄 쳐스리고. 응. 자, 걸어볼게. 줄을 똑바로 잡고 똑바로 걷게 하고 사람들 지나가면은 내가 피해 있어 주기도 하고. 예, 저 어떤 분 좀 살짝 여기서 피해볼까요? 등지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서, 네, 앉 한번 시켜볼까요? 네, 허리 펴고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나가 볼까요? 길이 좁으니까 또 옆으로 피해볼까요? 네. 다시 앉아시키고, 다시 앉아시키고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